아, 세속으로 갈 텐데 저 비바람 뚫고 가야 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재난요가 짙게 생겼네. 칠성공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삼재입니다. 저는 오늘 지리산 성백종주 하기 위해서 저는 동서울에서 11시에 버스 타고 도착해서 간단하게 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고는 있는데 차가운 바람은 아니네요. 어김없이 나오는 이정표. 노고단 고개로 가겠습니다. 노고단 대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천왕봉은 24.5km. 일단 피학골 삼거리로 가겠습니다. 돼지령. 저는 물을 보충할 이유가 없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인벌령에. 우르목에 도착했습니다. 삼도봉 1.0km 남고 반야봉은 패스할게요. 저는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노고단 출발 아니 성삼재 출발할 때가 3시 20분. 지금이 6시 45분. 한 3시간 15분? 아, 3시간 한 20분 정도 만에 도착했네요. 근데 곰탕입니다. 곰탕이 때도 있죠, 뭐. 전라북도. 경상남도. 화분에 사물 찍어야 이게. 고양이 길쩍, 길쭉하게 안 나와. 그래서 삼봉입니다. 아니, 화면이 길쭉하게 나와. 단풍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길도 만나고 화기자 가는 길입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화계제에 도착했습니다. 화계제입니다. 연하천 대피소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곰탕 아니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네요. 토끼봉입니다. 연하천 3km. 날씨는 계속 곰탕입니다. 아우, 시원해. 지리산의 바람소리. 연하천 대피소 가는 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까지 후려후려 가지고 배도 고프고 빨리 가긴 해야 되겠는데 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한번 열심히 가볼게요. 연하천 대피소 1.4km 남았는데요. 아유,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 계단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저
저는 지금 연화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곰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많지 않네요. 아, 그래도 밖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서우령 3.6km. 거의 10km를 가는데 오늘 저희는 새색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씨는 이렇게 계속 곰탕입니다. 아, 내일 괜찮아야 되는데. 가볼게요. 아, 완전히 곰탕이야. 괜찮은데 뭐 분위기 있네. 아, 완전 곰탕 곰탕. 아, 너무 곰탕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나마 다행인 건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거. 아, 저는 지금 6.3km가 남네, 새석은. 벽소령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연화천에서 여기까지 4.5km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왔고요. 바람이 아까 불었었는데 지금은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새서까지 갈 게 조금 꿈만 같긴 하네요. 벽소령입니다. 아, 새서로 갈 때인데 저 비바람 뚫고 가야 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재난용어가 짙게 생겼네. 아. 벽평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새서까지 이제 4.6km 가면 되고요. 덕평봉 왔으니까 칠선봉 찍고 영신봉 찍고 새석 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가야죠. 지금 계속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뭐 이것도 다행이죠. 폭우가 아니어서 그냥 우비 쓰고 맞을 만한 정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왔는데 내일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좋은 날씨를 또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날씨 요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됐네요. 내일은 좋은 날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칠선봉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을 몇 개 올라왔지 우리가? 아, 한 300개는 올라온 것 같은데 계단이 또 떡하니 있네요. 아, 진짜 오늘 대박이다. 대박. 비가 또 온다. 영신봉입니다. 1652m. 해석은 0.6km. 비가 조금 잦아들어서 다행이긴 하는데요. 제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신발은 물 다 들어오고 옷은 비에 후딱 젖고 저 산행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최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비 맞고 산행해본 게 거의 없네요. 빨리 세석 가가지고 일단 옷 좀 갈아입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힘든 하루네요. 저는 지금 새석에서 1박을 했고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어저께 산을 14시간 탔습니다. 그래도
비 오고 그 악조건에서 14시간 정도면 뭐 스스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잘 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천왕봉을 갈 건데 하늘을 보니 진짜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요. 어제 밤새도록 비가 내렸거든요.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별도 살짝 보이고 제가 청백종주를 하겠다고 진짜 얼마 전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원래 무릎도 잘 안 아픈데요. 지금 무릎도 왼쪽도 아프네요. 오늘 한번 잘 올라가서 어제도 영상 못 담은 거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석 대피소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쭉 연화산경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연화산경 바로 가기 전입니다. 전망대. 바람은 많이 불고 있어요. 오늘 어제가 이래서 해야 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게 오늘 너무 많이 보이네요. 와, 너무 멋있어. 오, 예쁘다. 너무 멋있어. 오늘 보면 끝이네. 도착했고 이제 천왕봉 찍으러 갑니다.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한국에 다 보이네요. 아이고 한국에. 천안봉 정상 주변입니다. 곰탕이에요. 제석봉입니다. 와, 멋지다. 와, 멋있어, 멋있어. 야, 여기서 야. 저는 이제 방토목에서 백무동으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저 인생에 진짜 그렇게 힘든 산행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앞에 영상은 어떻게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던 건 아니고, 아, 찍었죠. 산행을 그렇다고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산행은 했는데, 이게 좀 영상 또 찍는 것도 살짝 약간 권태기? 그런 게 와가지고 별로 많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아무튼 안전하게 이제 백무동까지 가는 것만 남았네요. 제가 오늘 일무 1박 3일 성백종주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갈게요. 그렇네.